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 홍근대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를 처음 해보시는 분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보통은 있을 겁니다. 예, 보통 그런 이미지가 있죠. 뭔가 하나님 하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전부 다 왜곡되고 또 편견에 가득한 그런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와는 상관없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아마 하나님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오해와 편견을 받고 계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편견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분이다. 엄청 좋은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로 좋은 분이냐 하면은, 지구상에 좋은 사람들, 뭐 70억이라고 하면, 그 70억의 좋은 점들을 다 모아서, 한 인격체에 다 모은다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 몇 사람이라도 떠오르신다면 그 좋은 점들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훨씬 더 좋다. 뭐이 정도로 생각하면 약간은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좋은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할때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꼭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말하기 전에 나한테 필요한 것을 전부 다 알고 계신다.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죠. 되게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제 기도가 막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면 뭐 때문에 기도해야 돼? 다 알고 계시면 뭐 기도할 필요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방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우상에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안 주려고 하는 우상신에게, 가짜 신에게 막 얻어내려고 얻어내려고 예, 내 사정 좀 알아주세요. 지성이면 감천이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했던 그런 습관 때문에 뭐 알고 계시면 기도할 필요 없지. 뭐 알아서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와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그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잘 알아들으시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하나?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고, 정보가 부족해서도 그렇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엄청 편하겠네. 대충 얘기해도 알아들으시겠네. 아니면 그냥 표정만 봐도 아시겠네. 예,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죠. 그리고 내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은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준비를 해 놓으셨다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거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부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참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이두 아들의 비유,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 다 받아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털레털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돌아왔을 때에 아들이 기대했던 게 있죠. 아, 그냥 종들 중에 하나만큼만 나를 여겨주시고
먹여만 주시면 감지덕지 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아들이 기대했던 거. 그런데 아버지가 준비한 것은 다르죠. 네,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당자의 기도와 비슷하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고 나는 그냥 종들 중에 하나로만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는데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 기쁨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빨리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 입혀라. 그리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아들이 기대했던 것, 구하였던 것과 아버지가 준비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우리가 구하고 그 구한 것을 받아내는 정도에 멈춘다면은 이 당자가 그냥 종으로 머무는 그런 수준인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라면은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 알고 계시죠. 나한테 필요한 것이 다 무엇인지 아시는데 그것은 내가 생각한 필요와 다른 필요를 보고 계신 아버지라는 거죠. 내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아들이 상상하고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보시기에 필요한 것, 그걸 주려고 준비해 놓고 계신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스케일,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것이 뭘까? 그런 걸 이제 더 궁금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잘 알고 계신 분하고 막 대화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소통이 잘 됩니다. 네. 하나님과는 소통이 막힐 일이 없습니다. 다 아시니까요. 회개할 때도 엄청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요.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와, 진짜 실망이야.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전부 다 알고 계시니까요.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 그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기도는 엄청 지루한 것이 돼버리죠. 네.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만 계속 얘기하고 그러면은 엄청 지루하지 않습니까? 친구를 만났는데 뭐그 친구 내가 아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다. 그럼 지루하죠. 네. 기도가 그렇게 되면 종교 생활이 되는 겁니다. 너무 지루한 거죠. 예배의 기대도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대도 없고, 뭐, 똑같은데, 뭐, 내가 상상한 그 이상이 없는데, 뭐, 어떻게 지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기술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더 많이 듣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듣는 거 얘기하면은 또 귀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뭔가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이 귀라는 것은 굉장히 부분적인 역할만 할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온몸으로 다, 오감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죠. 뭐 정보를 받아들일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소리, 뭐그 보이는 것, 또 느껴지는 것,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다고 하는 것도 전 존재를 통해서 듣는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내 깊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다. 근데 이게 듣는다고 하면 좀 오해가 생기는데 오히려 업데이트한다, 다운로드한다 이런 개념이 훨씬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운로드를 하는 거죠. 뭐 영화나 무슨 자료나 데이터를 이제 그 다운로드할 때 다운로드는 어마어마한 정보를 갑자기 몇초 만에 다운로드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하나 펼쳐 보이려면 엄청난 양을 시간을 들여서 펼쳐내야 되는 그런 정보와 자료들을 다운로드 할수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이 다운로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고 할때 그냥 쑥 우리에게 들어온 거죠.
근데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풀어가고 내삶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펼쳐나가면 엄청난 양들이 펼쳐지고 설명도 엄청나게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인데, 영적으로 받는 것은 다운로드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흥미진진한 것이고, 또 오늘은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인가?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어떤 것일까? 이거 발견해 나가고, 펼쳐나가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기대감으로, 또 흥미진진한 것으로, 또 실제로 펼쳐질 때 놀라운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 경험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도의 과정이다. 그래서 기도는 말하고, 듣고, 아니면 구한 것을 받고 하는 이 수준이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계속 펼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업데이트 되는 과정.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계속 배워나가시고 흥미진진한 기도의 여행을 하시면서 우리 삶이 끊임없이 업데이트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의 과정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시면서 함께 기도를 배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